잘 모르는 분야는 그냥 기본부터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은결입니다. 제가 진짜 합격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고 약간 얼떨떨한데요. 얼른 학교에 가서 수업도 들어보고 선배들과 동기들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습 시간을 확보하고 개별적인 학습 플랜을 세울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좋은 학습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러셀을 선택했습니다. 국어의 경우 처음에 문학이 정말 자신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선생님과 모든 문제집에서 말하는 대로 문학 개념어를 먼저 완벽히 외웠습니다. 그 결과 국어의 경우에는 6평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어 점수가 오르자 안심하고 상대적으로 자신 없던 수학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9평에서는 국어 점수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던 국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국어 공부에도 꾸준히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기출이 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국어 기출 문제를 날마다 풀었고 그 결과 수능에서 점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1월경 수학 점수가 50점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 후 수능에서는 수학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탄탄한 개념 정리와 반복적인 기출 문제 풀이였습니다. 우선 개념만 확실히 잡았는데도 수학 점수가 6평 때 88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준킬러 킬러 문항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이후 기출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처럼 연도별로 나눠서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9평에서는 96점을 받았습니다. 9평 이후에는 그동안 헷갈렸던 문제들과 변형 문제들 위주로 계속 풀었고 수능에서는 만점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뻔한 말이라서 개념 위주로 공부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결국 탄탄한 개념 정리와 반복적인 기출문제 풀이가 수학 점수를 올리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니 저의 경우 기본 개념을 다진 후 기출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패턴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은 모두가 아는 뻔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뻔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점수가 오르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대략 10회에 달하는 모의고사를 쳤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치면서 저는 평소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를 사실은 내가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는 모르는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려고 시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모의고사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모르는 문제도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써서 포기하지 않고 푸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는 나의 실력을 점검하고 시험에 임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자주 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수학의 기초가 거의 없었는데요. 수원, 수트, 확통 모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시간만 낭비되고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없다고 기초를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EBS에서 가장 쉬운 수능 개념 강의를 들으며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수능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는 그냥 기본부터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신 없는 과목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간을 본인에게 맞춰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용국 선생님의 수학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단과 신청했을 때 1대1 상담도 해주시고 매 수업 후 질문도 잘 받아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항상 상세히 문제 해설을 해주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 직전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넓고 큰 책상과 의자, 제빙기 구비 등 기본적인 시설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복도의 스탠딩 책상이 좋았는데요. 허리 아프거나 졸릴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내부가 매우 조용해서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빙기가 있다는 점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무척 친절하시고 좋으셨습니다. 학생들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야 자습 제도의 경우 부족한 공부량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강제가 아니어서 컨디션에 따라 조절할 수 있었던 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 학원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일찍 종강한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러셀 대치는 수능 직전까지 단과와 바좌관을 모두 운영해서 수능 당일까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체력이 많이 안 좋은 편이라 힘들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학원에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과 공부하는 날을 구분해서 휴일에는 잘 쉬는 것이 피로 회복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헛개수나 우엉차 같은 음료가 적당히 피로도 풀리고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비해 건강에도 더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마셨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성적도 올라있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수험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